안녕하세요. 해성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며칠 전입니다. 한 학부모님이 저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았어요. 어머, 끊어 읽기를 너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끊어 읽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끊어 읽기에 대한 비밀을 저만의 끊어 읽기의 비밀을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까요? 어디서 끊어 읽어요? 여러분, 끊어 읽기의 기준은 제 기준이라고 말씀했죠. 저는 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끊어 읽어야 될 게 전치사 앞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앞뒤. 이 두 개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끊기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 끊기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두 번째로 설명하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끊기의 기준은 이 두 개다, 그 얘기죠. 전치사 앞, 동사는 앞뒤요. 여러분, 이 예문들 보이시나요? 이거요.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다 끊어놨죠? 왜? 여기가 동사잖아요. 동사니까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왜? 여기 전치사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 노즈가 동사죠. 그러니까 동사 앞뒤에서 끊어야 되니까 이렇게 끊는 거예요. 이렇게요.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여기서요. 유도부사 있다죠. 있다. 이렇게. 자, 있습니다. 많은 교과서가 책상 위에.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이게 동사단 말이에요. 동사를 앞뒤 기준으로 끊어요. 자, 나의 누이는 안다. 그들의 연급으로라도 동생을. 이런 식으로요. 자, 밑에 나오는 문장도 봐보면 이게 동사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동사 앞뒤로 이렇게 일단 그의 누이는 끊고 먹는다. 정심을 전치사니까 끊어야 되겠죠. 당연히 한시에 전치사잖아요. 끊어야죠. 그와 함께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밑에 나오는 문장도 한번 봐봅니다. 이게 동사단 말이에요. 당연히 동사 앞뒤에서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자, 그의 학생들은 will see 볼 것이다. 그의 선생님을. 자, after가 뭐예요? 당연히 전치사잖아요.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전치사에 끊어야 되겠죠. 저녁 후에 끊어야 되겠죠. at이 전치사니까. at the school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전치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던 거고요. 자, 문장 두 개만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가 있으니까 끊고. 자, study가 동사니까 동사 앞뒤에서 이렇게 끊고. for가 전치사니까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every나 시간명사니까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제가 시간명사는 설명을 좀 안 했습니다만.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죠. 그 소녀는 문 옆에 있는 공부한다. 영어를 한 시간 동안 매일 밤 이런 식으로요. 어렵나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땐 별로 어렵겠죠. 저는 이제 아니까 연습이 필요합니다. 뭐든지요. 그죠? 자, next to 전치사입니다.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teach, 가르친다. 동사입니다. 동사 앞뒤로 끊고. 이때 to가 전치사니까 끊고. for도 전치사니까 끊고.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으면 손목을 끊고. 자, 봅니다. 예문 갑니다. 그 선생님은 내 옆에 있는 가르친다. 영어를 우리에게 2주 동안. 실상 여러분, 어디서 끊어 읽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해석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디서 끊어 읽어도 상관이 없다, 여러분이 뭐다? 해석하는 방법을 정확히 안다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해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당연히 저는 제가 구문독해 책을 써놨으니까. 근데 아마 제가 오를 겁니다. 여러분이 구문독해를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구문독해요. 구문독해는 뭐냐면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잖아요. 당연히 구문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문을 공부하면 구문이 선생님 엄청나게 많습니까? 아니에요. 구문독해는 여러분 한 30개 정도, 많게는 한 40개, 50개. 그러니까 중3 수준에서는 한 30개? 근데 고등학교 수준은 50개? 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나요? 하여튼 그 정도예요. 30개에서 50개 정도 차이. 이 30개에서 50개 정도의 구문만 알면 여러분이 해석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제 구문 독해책을 보시지 않는 분은 제 책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자, 해석하는 방법에서 끊어 읽는다. 지금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끊어 읽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을 4시로 이 사형식을 제가 가르치잖아요. 그럼 사형식은 여러분 이렇게 사람 사물이 사형식이에요. 이렇게 당연히 여기서 끊어야 돼요. 이렇게 사람 사물 사형식 이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아, 금방 배웠던 우리가 이렇게 동사 있죠? 그 다음에 전치사 있죠?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 남자
나와 함께 있는 사줄 것이다. 끊어야 되겠죠. 사람 사물이니까 나에게 교과서를 이렇게. 그러니까 뭐요? 사형식은 이렇게 끊는다. 사형식은. 자, 그럼 이제 오형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형식은 어떻게 끊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요. 오형식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사를 앞뒤 기준으로 끊고 그다음에 여기서 끊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뭐요? The baby 여기서. 그다음에 여기서 끊는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cry까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다시요. 이렇게. 자, 동사에서 끊고 오형식은 동사 뒤에 목적어에서 끊고 그다음 목적어 뒤에 나오는 이걸 보라고 하거든요. 제가 보어 막 이런 문법적 용어를 설명하지 않죠. 헷갈리니까 이거 여기서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사 뒤에 동사는 ing, 사람 뒤에 나오는 동사는 ing예요. 해석해 볼까요? 나는 들었다. 그 소년, 아니 그 the baby, 그 아이가 우는 것을요. 우리 이거 해석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각 사역 해석의 특징. 을릴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 늙은이가라. 이걸 이렇게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구문을 통해서. 3번으로 갑시다. 여러분 3번 뭡니까? 투부정사는 ing로 시작을 한대. 자, 여러분 3번. 자, 당연히 여기서 끊어야 될까요?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여기서 끊어도 되고 다시요. 자, 여기서 이렇게 끊어도 되고 파는 것은 거대한 차를 이래도 되고 그냥 이걸 크게 거대한 차를 파는 것은 이래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동사냐 여기서 끊어야 돼. 중요한 건 뭐예요?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ing나 투부정사로 해석 시작하면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하다니까. 어디서 끊어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파는 것은 거대한 차를 매우 쉽습니다. 그냥 전체사 나왔잖아요. 서울에서. 왜? 서울에 인구가 많으니까 쉽겠죠. 자, 피문 갑니다. 이게 한 덩어리. 여기서 끊어도 되는 것은 예의 바르게 이래도 되고 그냥 덩어리로 예의 바르게 되는 것은 이래도 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어? 가능하다. 한국에서. 한 몇 개만 더 봐볼게요. 여러분 이제 이 원급이 남았네요. 원급이요. as as가 원급, 비교급 er이나 모할, 최상급 est요. 그러면 이것들은 어디서 끊어야 되냐. 당연히 앞에 나오는 as는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 뜻이 이거 없다라고 했잖아요. 뒤에 나오는 as 앞에서 끊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끊어야 된다니까. 해석해볼까요? Mary, 전치사죠. 내 옆에 있는 동사입니다. 이게 한 덩어리라고 그랬죠. 아름다울 수 있다. 끊고. 왜? as 앞에서 끊어야 되니까. Jane만큼.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이잖아요. 그럼 비교급은 된 앞에서 끊어야 됩니다. 된 앞에서요. 여기서 이렇게 끊고. 끊어놨잖아요. 이렇게. 자, 영어를 말하는 것은 끊고 싶다. 끊고. 끊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죠. 해석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 얘기죠. Learning math. 수학을 공부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분사로 넘어가 봅니다. 분사 여러분. 분사 엄청나게 중요하죠. 분사. 이렇게 명사대에 나오는 ing나 pp 해석하는 방법. ing 동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pp 동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봐봐요. 이 문장은 어디서 끊어야 되냐. 당연히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그 남자 pp잖아. pp에서 끊어야죠. 이렇게 한 덩어리로. 그다음 전치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끊어줘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 물린 그 개에 의하여. 그냥 동사 앞이잖아.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나의 와이프다. 이런 식으로. 자,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죠. 뭐뭐 해라. 봐라. 그 손을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왜? 명사 뒤에 ing 만들고 있는 박스를. ing 동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의 아빠와. 당연히 뭡니까? 이러한 분사. 이렇게 분사. 분사 앞뒤로 끊어야 된다더라. 투투용법 나왔네요, 여러분.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할 수 없다. 충분히 뭐뭐다, 뭐뭐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투명사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투투해서 이렇게 끊는 거예요. 이너프가 나오면 당연히 뭐해서? 여기서 이렇게 reach enough 이렇게 끊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끊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나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 해석하는 방법이 적게는 30개, 많게는 50개다. 이 정도만 알면 된다. 그러면 단어만 알면 해석은 다 할 수가 있다. 자, 갑니다. 자,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스터디 공부할 수가 없다. 끊어야 되겠죠. 전치사 앞이니까. 미국에서. 자, 그 교수는 충분히 부자입니다. 공부할 정도로 미국에서 이렇게요. 기본적으로 이 투부정사나 ing 앞에서 끊는 게 좋죠. 근데 투부정사나 ing 앞에 여러분 해석 방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7번 이제 형용사 뒤에 부정사 앞에서 끊는다. 우리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라고 우리 구문 도켓에 나와 있었죠. 이렇게 끊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녀는 놀랐다. 왜? 들어서. 근데 여기서 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끊는다. 끊으면 뭐 돼?
예, 감정을 나타내는 형사 뒤에 나오는 투부 형사는 뭐뭐 해서 이렇게 일반 형사 뒤에 나오는 일반 형사 뒤에 나오는 투부 형사 뭐뭐 하기에 이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여기서 이렇게 끊는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끊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다?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죠?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놀랐다. 들어서 그 나쁜 소식을 이렇게. 영어는 어렵지 않다. 배우고 가르치기에. 8번요. 명사 뒤에 투명사는 아까 그랬잖아요. 투명사는 ing 앞에서 기본적으로 끊는다. 그럼 여기서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끊으면 뭐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있다. 많은 학생들이. 명사 뒤에 나오는 투명사 해석할 수 있는 방법. 뭔 말 할 수 있느니. 많은 학생들이 있다. 풀 수 있는 풀. 그 문제를. 자, 그녀는 가지고 있지 않다. 능력을 이렇게 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 형사 살 수 있는 혼자서 이렇게요. 관계대명사만 설명을 하고 여러분 너무 길어지니까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 제가 오늘 이렇게 구문 갖고 와서 설명한 게 아홉 개네요. 관계대명사까지요. 벌써 아홉 개 했잖아요. 뭐 서른 개 정도만 알면 된다니까. 문제는 뭐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학생들은 천재가 아니다. 이걸 능숙하게끔 하려면 어쩐다고? 반복이다고 반복.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원 학생들은 이런 걸 가르치겠죠. 다른 학원 선생님들도 당연히. 근데 한두 번 가르치니까 못한다니까. 근데 저는 어때요? 계속 수십 번, 뭐 100번. 관계대명사 여러분 해보신 분 알 거예요. 제 기초나 기본 공부에 관계대명사 수백 번 나와요. 수십 번. 노노노노노. 수백 번 나온다니까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이해가 된다고. 자, 관계대명사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어때요?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쳐가지고 해석을 한다. 이렇게 그 기계들 근면화 일꾼이 만들었던 끊고 싸지 않다. 이렇게. 자,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끊는데 두 번째 동사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끝까지 끊는 거잖아. 있습니다. 약간의 집들이 좋아 보이는 이런 식으로. 어째 약간 좀 설명이 좀 길었나요, 여러분? 자, 어디서 끊어 읽을까요? 끊어 읽는 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다? 해석하는 방법이다. 해석하는 방법이 되면 어디서 끊어 읽어도 상관이 없다. 제 그 초등학교 영상들 끊어 읽는 걸 봐봐요. 주들 마음대로 끊어요. 지금 막 이렇게 끊죠. 거의 막 이렇게 조지죠, 조자. 우리 저기 오일을 탁 쏠 때지 이렇게요. 근데도 해석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서 이렇게 끊냐 이런 건 중요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다? 해석하는 방법이다 여러분이. 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점 있으면 댓글이나 전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